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무거워요. 네, 일단 뭐 네, 그런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해서 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난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치군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나 그런 도발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또 이제 강한 한미 동맹. 또 여기 이제 일본까지 합해서 한미일 협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이른바 한때는 이제 우리가 이 남북 관계 또 대치국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죠. 근데 지난 한 10여 년 정도를 보면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다들 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 이슈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중동이 이렇게까지 하얗고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홍해도 그렇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조금 잠잠하던 틈을 타서 다시 또 반격했어요. 안 끝나. 이란이 또 파키스탄을 또 공격했어요. 이건 또 다른 이유예요. 파키스탄이 또 이란을 포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전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북한의 동태를 보면 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중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조금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이야기를 또 들을 텐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의 최고 인민회의 장소에서의 반응을 보면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대남을 가장 강력하게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깐다 어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 북한에서 이제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다. 그 다음에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에이, 뭐, 헛소리지 뭐. 에이, 그냥 뭐, 과장하는 거지 뭐. 천만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상황을 이전처럼 괜찮게 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반공으로 몰아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 이상을 분석을 해왔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이제 남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남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없애버려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민족경제협력국, 경제라도 협력해야지. 좀 서로 이념상으로는 달라도 북핵 때문에 또 한미동맹 때문에 어려운데 경제협력국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금강산에 여전히 현대가 지어놓은 호텔 버젓이 있어요. 다 몰수했죠, 이미. 근데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했어요. 다 없앴어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물론 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아 이건 뭐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전략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20년간은 북한 문제가 디스카운트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상당히 지금 북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연평도 또 백령도 장산곳에 포탄을 쌌단 말이에요. 만약에 포탄이 인천이나 경기도 철원이나 이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냥이 아니라 거의 폭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중동이 되고 그다음에 공교롭게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푸른 하늘을 보면 너무나 풍요롭지만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전 세계 강대국이 다 몰려 있어요. 이게 한반도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20대, 30대 전쟁 내일 아닌데 군대만 갔다 오면 국방의 의미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뭐 소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게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지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북한과의 이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군사 도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섣불리 북한이 그러면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과 우리의 군사력이 이미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북한은 뭐 핵이 있긴 합니다만 또 한미동맹의 정보 능력 또 일본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응전해서 아예 북한을 접수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력이 한미일 연합 세력을 이 협력을 이길 수 있는 정도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이죠. 결국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벌써 슬금슬금 이 자꾸만 이 도발의 그 징조를 자꾸만 이게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이에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 300발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사만 중요한 게 아니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 아니 평창올림픽 때 융숭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폭약 쌌는데도 급에 질려하네? 막 이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일에는 탄도미사일, 이건 이제 고체 연료가 장착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게 IRBM입니다. 사정거리가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한 1000km지만 이게 사정거리가 한 6000km니까 이미 한반도 전역이 포함이 돼요. 제주도 다 포함이 돼요. IRBM입니다. 어떤 탄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19일 동해에서는 해일 5-23 이게 핵 추진이에요. 이걸 시험했다라고 동해상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좀 의심을 해요. 에이 이건 뭐 헛소리일 거야. 아닐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자,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북한 이 외교의 간판이라고 하면 최선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날 때도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최선희, 뒤에 있었던 사람이 김여정, 뒤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현송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희가 가서 푸틴을 만나는데 푸틴이 만면에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 포탄. 포탄 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줘서 막 싸대고 있어. 기술 줄게. 지금 북한 방문 초청을 했는데 북한도 갈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미사일,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이나 IRBM 여기에 대한 기술을 러시아가 또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을 러시아가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리스크도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자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지금 이슈가 사실은 가볍게 볼만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짧게 요거는 제가 너무 아침부터 긴장감을 불러서 지금 깜짝 놀라신 분도 있는데 무슨 네. 뭐 라면 사시고 그거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뭐 제가 긴장관계를 조장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데일리 방송이 그런 방송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상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북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해도 봐요. 우리 물동량의 16%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홍해를 쫙 아라비아 반도에 홍해를 쫙 올라가야 수혜자 운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아프리카를 저 돌아가지고 오니까 이게 지금 원유가도 올라가는 상황에 물동량 그러면 HMM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에 홍해를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예멘이에요. 한때 우리가 예멘을 뭐냐면 마치 남북한처럼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후티 반군이 수도인 사나까지 장악을 해버리고 포탄을 막 쏴대는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통과야. 중국, 러시아 빼고는 다 포탄 공격이에요.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를 만들어가지고 운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는 수출 기업에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K방산입니다. 방산주가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정말 강력하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K방산은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분야를 좀 달리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꿀팁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도발 등 신냉전 체제로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우리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님 우리가 후원해드릴게요. 니키 헤일리가 못 따라가요. 자 트럼프 대 바이든입니다. 트럼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중 충돌은 더 심각해집니다. 한미동맹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방산을 봐야 된다. K방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K방산에 대해서는 아 대단하다. 엄지척을 해요. 고등학교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리터리 스쿨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유펜으로 가죠. 워튼 스쿨을 나오는데 자, 이 방산 쪽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스페코도 있고 제노코도 있고 한국 항공우주 카이죠. 또 파이브 프로 이제 화면 나옵니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풍산, 빅텍, 또 퍼스텍까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걸 뭐 방송과 관련된다 이래서 뭐 약간 관계만 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포함을 하는데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방위산. K방산이에요. K방산. 골드만삭스가 통일만 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넘버2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방위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333 전략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 K방산에 여러분들이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 제가 30년 동안 투자했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방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 개를 먼저 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아무도 모르는 종목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대박 터뜨리지. 그런 거 없어요. 로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일단 방산 중에서 탄탄한 대표적인 쪽을 현대 로템이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카이가 됐든 LIG 넥스원이 됐든 일단 풍산까지 여기에 묶어두고 그다음에 2라운드에 한 세 개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투자가 됐으면 그다음 세 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333 전략. 모든 종목은 여러분들 333 전략입니다. 이거 자꾸만 누구 기가 솔깃해서 야 이거 좋대 모르는 회사 작전 세력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오늘 두 종목은 뭐냐면 자 이미 간판 스타들한테는 방산 쪽에 다 투자했다면 코코 브라더스 여기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코 브라더스. 코코 브라더스. 네. 여기가 스페코와 제노코입니다. 자 스페코는 어떠냐? 자 스페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간판 스타들은 투자를 해놓고 방산 간판 스타들은 그 다음에 종목이 뭐 없어 하실 때 2라운드, 2.5라운드로 생각할 종목이 스페코예요. 스페코. 네. 자 이 여기가 뭐냐면 이 회사들은 이제 2라운드, 2.5라운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회사들은. 방산만 안 해. 멀티플레이어야.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해군 함정에 좋다 안전기를 주로 공급해. 해군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가 스페코야.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도 하는데 스페코가 아스팔트 믹싱이나 콘크리트를 해요. 자, 그래서 방산도 하면서 뭔가 전쟁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페코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박용기계, 그 다음에 풍력, 윈드타워 알죠? 이게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것까지 하는 회사가 스페코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될 때 아, 방산과 관련도 되면서 다른 쪽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풍력 발전하고도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면서 방산 간판 스타를 다 눈여겨보신 이후에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라운드 2나 2.5라운드 생각할 때 스페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코 있고 아까 전에 네. 코코브라더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제노코 있지 않습니까? 제노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노코입니다. 코입니다. 자 스페코 다음에 제노코인데 제노코도 멀티플레이어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회사들은 한쪽으로만 못 가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다 선택해놓고 간판 스타들은 선택해놓고 2라운드나 2.5라운드에서 이 회사들 보면 되는데 항공 우주통신 쪽에 실력이 있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핵심 장비인 전원공급부 PSU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위성에 들어가. 그런데 이 방산 쪽에 위성하면 어디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부부 하나 시스템이에요. 하나 시스템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제노코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민간 SAR 위성 발사 성공했죠. 지난 12월 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우리가 이제 위성도 계속 쏘아올 때 지금 일본이 달 착륙을 했네. 난리가 났어. 5월 달에 이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되는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혼선 방지기 인터콤 부분에 국내 최초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 또 제노코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냐면 지금 한 500억 정도 하는데 2027년까지 2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2조 매출. 2조 매출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3, 4년에 텀을 두고서 좀 중장기 투자를 하려는 회사로는 스페코, 제노코 코코 브라더스 주목하고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업종을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